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너 김소훈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막 영화를 보고 딱 집에 왔는데 사실 이 영화는 원래 내가 볼 계획은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 좋은 취지를 약간 보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수도 없이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일단 외국 요소가 너무 많아서. 자, 영화는 바로 이거예요. 나란 말싸미. 이 나란 말싸미라는 그 영화고, 포스터를 보면요. 자, 약간 포스터부터 지금 약간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그 설정샷이 나오죠. 역사가 닮지 못한 한글 시작. 자, 세종시대는요, 조선왕조가 성립된 초창기예요. 정말 그 유교적인 사상이 뿌리 박히고 뿌리 박히고 뿌리 박히던 그 시대예요. 근데 저렇게 스님이 왕 앞에 저렇게 대놓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포스터부터가 지금 약간 문제가 되죠. 포스터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시대극 영화이기도 하고 이게 종교 관련 영화가 돼버렸어요. 불교 관련 영화. 감독은 이번에 조철현 씨가 감독이었는데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본은 이성원 씨하고 금정현 씨가 썼고, 이제 주연 배우가 있죠. 세종 역할이 송강호 씨고, 그 뭐냐, 신미대사 역할이 박해일 씨. 그 다음에 소원왕후 역할이 고전미선 씨예요. 자, 고전미선 씨라고 제가 했죠. 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 세상을 작별을 했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영화사 두둥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고, 배급은 메가박스 플러스엠, 메가박스에서 배급을 하고 있죠. CGV 배급이 아니에요, 이번 거는. 롯데시네마나. 그래서 개봉 날짜가 7월 24일이에요. 제 생일에 개봉했어요. 제작 비용이 130억이 들었다는데, 일단은 7월 30일까지 그래도 나름 88만 명? 일주일 안에 100만 명이면 글쎄요, 전체 관람가 치고는 일단은 순항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 사실 이 영화는 그동안에 우리가 세종의 한글 창제 업적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지를 전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다른 관점에서 다뤘던 영화. 근데 이게 만약에 팩트였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역사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송강호 씨가 세종 역할을 맡았고 박해일 씨가 신미 대사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신미 대사라는 인물은요, 일단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 건 맞아요. 신미 대사는 그 조선 세종시대 때 나름 이름이 알려졌던 고승이기는 했어요. 물론 세종시대 때의 스님 중에는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도 있었어요. 효령대군은요, 그 양녕대군 이제가 이제 폐쇄자가 될때그 타이밍에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고 전미선 씨가 소원왕후 심씨 역할을 맡았고, 그 최동문 씨가 정인지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문철 씨가 이제 그 한글 창제 역할에 엄청나게 태클을 걸었던 최만리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주단 씨가 당시에는 세자였던 문종의 역할을 맡아요. 문종 이향.
김준환 씨가 문종 역할이고 차리형 씨가 세조 역할, 윤정일 씨가 안평대군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세록 씨가 약간 여기서 조금 조연 역할을 하는데 그 금세록 씨라는 이름은 그 처음 봤네. 뭐 어쨌든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줄거리는 사실 이거는 내용 스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한 영화는 줄거리를 여러분들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역사적 시대극의 줄거리는요 결말이 뻔하거든. 역사적인 시대극은 아 어떻게 영화 중간에 어떻게 되든 결말은 뻔해요. 뭐 결국 훈민정음이 반포됐다. 이게 영화의 결말이에요. 일단은 결말만 하면 자 일단은 그 흥행 순위까지는 일단은 첫날 7월 24일에는 그 순위가 1위였는데 그 개봉 이후 순위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뭐 다른 영화가 개봉하고 뭐 그런 영화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지금 그 영화 순위 집계 차트 순위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 7월 30일까지는 4위까지 내려갔어요. 어제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왜 순위가 내려갔냐면요. 나란말 싸미가 개봉한 시기에요. 명탐정 코난 감청의 권이 그 개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딱히 뭔가 그 위협할 만한 영화가 딱히 없는데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종교 논란이나 역사 왜곡 논란이 결국 흥행에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야. 첫날만 개봉 첫날만 1위고 그 다음날부터 영화 순위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코난 시리즈는 유명하죠. 그래서 근데 일단은요 그 7월 31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티켓 이런 거 할인해 주는 거 아시죠? 물론 저는 굳이 할인 그 문화가 있는 날 할인하고 전혀 관련 없는 티켓으로 봤지만 어쨌든 7월 29일에 조철영 감독이 신미라는 인물을 발굴해서 훈민정음 창제 주역으로 조명하려고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다 하면서 뒷수습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초기에요. 영화 시작 부분에 이 영화는 훈민정음 창제설 중에 하나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라는 자막이 있는데 감독이 이 자막은 넣고 싶지 않았다 라는 말을 남겼고 단순한 영화적인 물이 아니다 이런 말했고 세종과 나란히 세워야 될 위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 이 조철현 씨가 불교신자인가? 하여간 그렇구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영화가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역사적인 왜곡 요소가 너무 많아요. 자, 우선 이 왜곡 요소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상식은요. 일단은 한글은 세종이 창제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맞아요. 직접 관여한 것이 맞고 그러니까 거의 세종의 주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란말 싸미라는 영화에서 그 다루고 있는 신미가 창제했다는 이 썰은요. 가설 축에도 낄 수 없어요. 신미의 창제설 자체가 그냥 이 당시 조선시대 때 이 불자들이 불교 영향력을 회복하고 이 유교
유자들의 업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퍼뜨렸던 낭설이에요. 자, 오해는 마세요. 저는 절대 불교나 불교 신자, 스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성당을 다니지만 다른 종교를 오늘 이 컨텐츠에서 깎아내릴 생각은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기반하는 명확한 근거도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가 1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영화를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조철현 씨가요, 이 세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의심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의 위협을 불교 쪽의 공으로 왜곡하려는 그 의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진짜 의심이 들어요. 응. 훈민정음의 다양한 창제설 가운데 하나를 영화적으로 재구성했다는 그 영화 도입부의 자막부터가, 응?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하는, 진짜 내가 진짜 그 기분으로 봤어요. 진짜 내가 그 자막이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그래 그냥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했는지나 보자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저는 그 생일 콤보로 쿠폰으로 받았던 그 2인분짜리 그 팝콘을 전 그때부터 손으로 열심히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영화 보러 가가지고 그 2인분짜리 팝콘 그 큰 거 한 그릇 하나하고 콜라 두 컵? 그거 나 혼자 다 먹었어요. 영화 2시간 동안. 자, 그래서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극이 어느 정도 허구 가미한 것은 봐주지 않냐, 우리 다 사극 보잖아,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역사학계에서 다뤄졌던 여러가지 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냥 이거는 창제설에도 다뤄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시작 자막부터가 왜곡이에요. 네, 창제설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이거는 그 창제설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도입부의 자막은 여러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영화 시작할 때는 진짜 집중을 잘 하거든요. 물론 뭐 교통 상황 때문에 뭐 영화관에 입장이 좀 늦어가지고 첫 장면을 놓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막을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나란말싸미의 영화가요 전체 관람가예요. 자, 전체 관람가면요 보호자가 없어도 어린이들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 그러면요 역사를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은 뭐 12세 이상이면 청소년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어린이들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취학 어린이들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초등학교에서요 사회 시간에 역사를 거의 1년 정도 통째로 배우는 과정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전체 관람가라는 게.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영화가 허구임을 공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요 이 영화는 훈민정음 창제설 중에 하나를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자막을 썼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는 허구다 라고 썼어야 돼요. 애초에 그냥 그 드라마 태왕사신기처럼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허구로 갔어야 됐어. 응? 애초에 시작부터 차라리 그래 군함도가 애초에 영화 시작 부분부터 모든 거를 그냥 픽션으로 깔고 갔잖아요. 다만 이 군함도라는 영화는 그 장소적 소재를 군함도라고 골랐던 것부터가 문제가 됐을 뿐이지.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욕먹는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드라마는요, 그 내용의 대부분 자체가 허구였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도.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 역시 세종이 한글 창제했다는 것 자체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어. 자, 포스터를 다시 볼까요?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의 시작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예요. 어? 그러니까 영화 내용 자체는 허구라고 할지 몰라도 영화 시작할 때 그 자막 때문에 신미가 창제했다는 썰 자체를 이거 학계가 이런 얘기를 했었니? 하면서 국회도서관 들어가가지고 막 그 논문 찾아보려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도요, 그 궁녀가 도와주는 거 그거 자체는 허구라는 거예요. 근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국어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정광씨의 말에 의하면 불교계에서 협력은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포스터처럼요, 일개 한 절의 주지스님이 왕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조선 초기는. 조선의 건국 초기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어쨌든 조철현 씨는 신미대사가 세종과 나란히 세워도 단순한 영화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신미를 좋아하는, 정말 이 사람 불자구나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물론 신미라는 그 스님 자체는 세종시대에 있었던 스님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래, 이 영화의 그 구성 자체부터가 왜곡이었고요. 그럼 이제 영화에서 그 요소 하나하나가 어떤 점이 왜곡이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그 세종시대는요, 신분이 존재하는 조선시대예요. 신분제는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지는 시점은요, 갑오개혁이에요. 그런데 2019년 현재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을, 그래도 나름 대통령이라고 막 그 뭐냐 방탄차까진 아니더라도 그런 뭐냐 지붕 없는 그 오픈카에 물론 대통령이 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냐 차를 타고 길을 이동을 하면서 그 시민들하고 인사 같은 거를 꺼리지는 않는 대통령이에요. 심지어 문 대통령 그 시민들하고 인증샷도 찍어요. 그 시민들하고 인증샷도 자주 찍는 그런 대통령이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최소 대통령에 대한 의전은 대통령에 대한 의전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할 때요, 왜냐, 군인들도 대통령에 대한 경례할 때요, 원래 그별 4개짜리 그 대장에 대한 경례도 막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이거 네 번이나 울린 다음에 빠라바바밤 빠라바바밤 가잖아요. 경례 시간이 길잖아요.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하물며 대통령에 대한 경례 시간 굉장히 길잖아요. 심지어 대통령한테 경례할 때는요, 축포도 터뜨려요. 그게 대통령 의전이에요. 최소한의 의전은 있다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에서요, 해인사의 주지가 공식석상에서 왕 앞에서 대놓고 막말해요. 주상은 왕의 탈을 썼다. 그리고 세종이 얼마나
약하게 나오냐면요. 신하들한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늙고 병든 임금이다. 하면서 정인지 영화 막판에 정인지가 나와가지고요. 그 뭐냐 조회를 하는 신료들 앞에서요. 신료들한테 그 훈민정음 필사본을 일일이 다 한 권씩 줘요. 가서 퍼뜨려 달라고. 그렇게까지 세종이 힘없는 존재였을까요? 음? 조선 건국 초기는요, 왕권이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질 않았어요. 조선 초기, 태종, 세종, 그리고 세조 시대까지 왕권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일단 태종 볼까요? 태종은요,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한때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자신의 즉위에 도움을 줬던 자기 부하들의 사병까지도 없애고자 한때 자기 부하들을 한시적으로 유배를 보내면서까지 부하들의 사병들을 전부 다 삼군부로 넣어버린 군주예요.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외척들 있죠. 자기 처갓집 형제들, 그 민무구 사형제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자기의 사돈인 시몬도 세종이 즉위했을 시점에 영의정까지 올렸다가 영모 뒤집어 씌워서 죽인 사람이에요. 세종의 장인까지 죽여놓은 거야. 왕위에 물러나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군사권을 안 놨던 사람이 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종이 집권하던 시기에는요, 외척이 득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 뭐냐 왕후의 외척들이 다 죽었을 시점이야. 그 시점에 어떻게 외척이 득세를 했겠어요? 그리고 문종하고 단종은 재위 기간이 짧았어. 뭔가 외척이 득세할 시기도 없었어요. 물론 단종 때 너무 어려가지고 그 세종 말기 때부터 좀 나름 중용이 됐었던 김종서 등이 좀 한때 힘을 갖기는 했었어요. 세종 말기 때요, 그 이제 영의정이었던 황희가 이제 좀 원로 대신이었던 황희가 이제 늙어가니까 세종이 좀 그 그래도 황희의 역할을 좀 덜어줄 사람들 찾다 보니 김종서를 이제 함경도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던 김종서를 데려와서 판서를 올려줘요. 그 종이품 관찰사에서 정이품 판서를 올려줘요. 나중에 이제 황희가 물러나고 나서 김종서가 이제 정승반열에 올라가죠. 근데 문종하고 단종의 그 재위 기간이 짧아서 세조가 계유정난 일으켜서 김종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조가 다시 그 집현전 폐지시키면서까지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이에요. 조선 전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종은요, 훈민정음 반포 과정에서요, 훈민정음 창제 자체를 반대했던 이 최만리 같은 사람들 다 유배시켰어요. 반대한 신하들 다 파직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의 세종은요, 유학 공부하는 거 있어서도요, 당시 경연에서 왕하고 학문 토론하는 그 경연에서도 당시의 대학자들을 말빨로 깔아 뭉갤 수도 있는 실력이었어요. 세종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우리 위인전에서 다 봤잖아.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오죽하면 학문 연구 때문에 세종은 제위 말년에 눈병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 자체도 영화에서요, 세종이 학문적으로 신하들 깔 수 있을 요소는 남겼지만, 근데 자기가 학식을 보여줘가지고 신하들 압도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중들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종은요, 세종은 자기가 학문 연구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처리해야 될 좀 사소한 것들은 재상들한테 넘겨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던 이유가 자기가 학문 연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지 자기가 왕권이 약해서 재상들한테 넘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세종은 자기가 그렇게까지 숙청을 하진 않았지만 태종의 숙청 작업으로 인해서 세종 때까지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종도요, 절대 왕권이 약한 군주가 아니었던 거는요, 세종 본인도 나름 그 철권 정책을 쓸 줄 아는 군주였어요. 물론 대마도 정벌은 태종이 살아있을 때 행해졌던 그 원정이니까 거다 치고, 사군육진 개척 자체는 세종이 직접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물론 그 김종서라는 인물을 청거한 건 신하들이 청거를 했겠지만,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했던 건 세종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좀 황이나 맹사정 같은 그런 정승들이 상소로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미라는 일개 해인사의 주지승려가 거기에다가 숙류 억불 정책을 펴놨던 조선, 그것도 조선 기국 초기에요. 세종 말기 때 이 훈민정음 퇴스탄답시고 용비어청가 썼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용비어청가가 뭐예요? 조선 왕조의 개창을 정당화했던 그 글이잖아요. 목조, 익조, 탁조, 환조가 태조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그려냈다는 그 영화에서 왜 이렇게 왜곡을 했을까요? 목조, 익조, 탁조, 그리고 환조예요. 목, 익, 탁, 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비어천가에는 추가로 들어간 거 태조하고 태종까지 들어가요. 태조의 업적하고 태종의 업적까지. 그게 용비어천가예요. 그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태어난 인물이 세종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 흥행 순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이 개봉한 날부터 직격탄 맞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수양대군까지도 완전히 그 꿀먹은 바보로 만든 영화가 이 영화예요. 수양대군이 태종보다 야망이 셌으면 셌지 약하지 않았어요. 인물이잖아요, 세조가.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신미의 제자로 설정을 시켜버려요.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 자,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는 인물이죠. 이 세조가 되는 인물은요,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사육신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육신의 대부분이 집현전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현전도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안평대군. 안평대군은요, 당시 미술적인, 조선 전기에 미술적인 감각에 뛰어났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역시 꿀먹은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문학적 천재였어요. 미술적인 감각도 뛰어났고. 그리고요, 신미대사의 동생이 김소훈이었거든요. 집현전 학사. 근데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도요, 세조의 총애를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신미의 동생 김소훈이에요. 그 신숙주라는 학자 있죠. 신숙주도 세조의 총애를 받은 학자고, 정인지도 세조의 총애를 받은 학자예요. 나중에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세조가 즉위한 다음에요, 월인석보를 만들 때, 지을 때, 이때 신미가 앞장서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설정을요, 그냥 친했던 설정을요, 신미를 스승으로 만들어버려. 이 설정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러한 기록들을 찾아봤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자, 일단은 그래. 물론 가끔 제도 바깥에 있는 인물들은 있어요. 그런 그 뭔가 업적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직의 계통이나 신분의 계통, 이런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나와요. 보편적으로. 근데 태종시기 때요, 승려들, 태종시기 때부터 이 승려들이 이렇게 강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 태조는요, 자기의 약간 정신적 스승 중에 한 명인, 그래, 좀 무학대사라도 있었다 쳐. 태조야 뭐 무학대사 때문에라도 그 절에 좀 자주 다녔다 치죠. 근데 태종은요, 태조가 죽은 다음에 승려들을 멀리했어요. 그랬고요. 거기에다가요, 왕을요, 주상 전하라고 붙여야 되는데 그냥 주상이라고만 불러. 왕한테요, 호칭을 그냥 주상이라고만 호칭할 수 있는 그 자체는요, 그래, 선왕들은 주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 선왕들은 주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대비들은 주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왕실의 어른들이니까. 왕실의 어른들은 주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 영화에서 중전으로 나오는 소원왕후도 주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조선시대에는요, 이 중전들이 그 왕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태종의 왕후인 원경왕후도 그렇고 세종의 왕후인 소원왕후도 그렇고요, 왕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는 조혼 풍습이 있었어요. 완전히 나이가 엄청 어릴 때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신랑이 결혼할 때는요, 진짜 그냥 당시의 영양 상태에 의하면 2차 성직이 일어나기도 전에 결혼을 해요, 남자들은. 완전히 꼬맹이일 때 결혼해. 그에 비하면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보다 2차 성징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성숙해지고 약간 좀 정말 누나 같은 이미지예요. 그럴 때 결혼하는 거야. 그냥 두 집안에서 일찍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왕후들이 일찍 승하해요. 중전들이 그래요.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이런 공식 기록들 보면요, 일반 신하들이 왕을 주상이라고 호칭한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는 해요. 다만 그래, 신하들 자체가 왕 자체한테 주상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주상 다음에 붙는 말투 자체가 신하들이 왕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하극상이에요, 이게. 심지어 훈민정음 반포 과정에서는요, 이러시면 주상의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주상의 신하가 될 수 없다? 그건 반역이에요. 그리고 영화 막판에 왕이 정말 신하들한테 일일이 책 한 권씩 다 사야 하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렇게 하지 못할 망정? 그냥 책을 갖고 가는 예의라도 보였어야지, 그냥 책을 그 자리에 놔두고 그냥 퇴장해버려요.
거기서 책을 갖고 가는 신하 딱한명 있어요. 사극에서 뭐 거두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투 거의 안 나와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왕에게 반대할 때 하는 인물. 뭐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투 안 나와요. 근데 그쵸. 그래서 유학자들을 정말 꼰대로만 굴려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건요, 조선시대에요, 성리학이 거의 절대적인 진리로 그 취급되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사림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예요. 성리학이 완전히 그 교조화되는 시기는 사림의 시대예요. 근데 이 세종 시기는 그 사림의 시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때 시기에는요, 황이나 맹사선 같은 원로 신료들이 영의정에 있을 때, 영의정하고 좌의정에 있을 때예요. 근데 황이나 맹사선 같은 인물들은요, 세종하고 신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 대신으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황희가 영의정에서 은퇴하는 시기는요, 세종 31년이에요. 세종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 아니면 세종의 성향 이런 거를 과연 사료를 보고 고증을 했는지부터가 의심스러운 영화예요. 각본 쓴두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사극도 안 봤나 봐. CJ 기획 아니에요. 영화 배급사도 CJ가 아니에요. 메가박스예요. 자, 그리고요. 이 신미대사를 따라온 스님들? 이 사람들도 더 압권이다? 이 사람들도 왜 압권이냐면요. 자, 궁녀들한테도 존댓말을 쓰는 시대예요. 근데 왕 앞에서 양해도 안 구하고요. 당당하게 뭐뭐가 아닐까요? 뭐 이런 말투예요. 해유치예요. 아, 물론 나는 어른들 앞에서 약간 그런, 나는 합쇼치 안 쓰는 사람이기도 해요. 나는 그래, 합쇼치 안 써. 근데 나는 내가 이 합쇼체를 안 쓰는 이유가요, 군대 시절 때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군대 전역 이후에 계속 해유체를 쓰는 거고요. 현대식의 서울 말이에요. 역사적인 고증에 오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대에 고승이나 마을 어르신들한테 이 말투로 말 못해요. 아, 물론 요즘 시대에서 나는 해요. 거기에다가요, 무건 수행하던 스님은 이 무건 팻말을 그 중간에 떼놓고 전라도 사투리까지 섞어가면서 얘기해. 왕 앞에서 삿대질까지 해. 그러니까 약간 좀그 뭐냐, 기득권층의 그 뭔가 그런 답답한 고구마식의 그 사고방식을 비판하고자 그런 그 사투리 섞어가면서 삿대질하고 그런 요소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왕 앞에서 할 말투인가요? 실제 역사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극형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승려의 행위들이 역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영화의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일단은 역사적인 선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희곡적인 부분이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으면서 넣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미 역사적인 선을 이미 건드려 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글 창제에 대한 역사 왜곡 요소들. 자, 영화에서는요, 세종이 신미대사가 궁궐로 입궐하기 전까지 국어의 기본적인 의문 정리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설정이 됐어요.
일단 이게 왜곡이고요.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세종이 중국 서적을 모두 읽었는데도 글자를 창제할 수 없었다 라고 한탄하는 요소가 나와요. 이것도 왜곡이에요. 그리고 세종이 기역부터 희읍까지 자기 손으로 만든 글자가 하나도 없다는 설정으로 나온 것도 왜곡이에요. 세종이 눈병이 걸렸다는 것을 핑계로 자기 손으로 만든 글자가 없는 걸로 설정이 나와버려요. 세종이 제위 말기에 눈병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중요한 문자 창제에서 세종이 관여를 안 했을까요? 세종은요, 세종은 제위 말년에요. 학문 연구는 평생 해야 한다면서 그 뭐냐 그 신료들의 재가를 받고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정치적인 업무를요,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한테 정치적인 실습 차원에서 미리 넘겼던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학문 연구에 중요시했던 인물인데. 근데 정말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던져주고 실제로 뭐 신미대사하고 보조스님 두 명만 다 굴려요. 이것도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제작진이요, 한글하고 표현 문자에 대한 지식이 도대체 있었을까? 머릿속에 든 게 있었나? 싶기도 해요. 자, 알파벳이나 한글처럼 대중적인 문자들은요, 아무리 많아봤자요, 문자의 개수가 30개가 안 넘어요. 훈민정음, 자음, 모음 포함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28개예요. 그래서 신미창제설을 미는 영화는요, 이 뭐냐 정말 간단 명료하다는 그 규칙을 확립한 그 세종의 그 경제에 도달한 이가 얼마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세종이 꼰대 실수로 돌려버린 거야. 좀 어느 정도 정리된 것도 있어요. 정리된 것도 있는데 정말 제가 영화를 직접 보고 와가지고 정말 이게 어이가 없을 정도의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종은요, 그 자기가 재위하던 시절에 세종을 능가하는 학자가 없었어요. 세종은 재위 말년에 정치까지 세자한테 넘길 정도로 정말 학문 연구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세종이 불교를 공부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은 자기의 친형인 효령대군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뭐냐 형하고 얘기 좀 하려고 가끔 형을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참고 과정에서 뭐 불교 서적을 읽어봤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학식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영화에서 불교에는 진리가 담겨있다 이런 대사를 해요. 세종이 유교를 비판했을까요? 정말 유학서적 1부터 100까지 다 읽은 사람이?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럼 집현전 학자들. 자, 집현전 학자들이요, 세종이 집현전을 왜 만들었어요? 학문 연구하려고 기관 따로 만든 게 집현전이에요. 세종 때 집현전이 만들어졌고 세조 때 집현전이 폐쇄가 됐다가 성종이 홍문관으로 부활을 시켰고 그리고 나중에 정조 때는 아예 규장각을 만들어요. 지금 서울대학교에 규장각 있죠? 거기서 토대로 된 거예요. 근데요, 영화에서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그 밥으로 나오냐면 신미대사가 등장하기 전까지요, 이 문자 창제에 1도 관여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한테 그래 그 신료들하고 백성들한테 그 알릴 책을 니들이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짠 때려요.
기초적인 연구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학자들도 당연히 다 했겠죠. 왕이 국가적으로 문자를 만든다는데 다른 중신들이 반대했을지언정 집현전 학자들은 왕이 중용해서 집현전에서 연구하는 게 그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세종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학자들이에요. 집현전은 세조 때 집현전을 폐쇄한 이유는요. 집현전 출신의 관료들이 단종 복위를 꾀했다가 죽어서 사육신이 돼버렸죠. 사육신이 돼버리니 그래서 집현전이 폐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없냐면요. 정인지 말고 비춰지는 학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 신숙주, 성산문 이런 학자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것도 정인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전에 한 책도 읽었었다. 뭐 회상을 하거나 아니면 왕의 글자 창제를 태클을 거는 역할. 신미가 글자를 완성하니까 집현전의 이름으로 훈민정음 써가지고 반포하는 역할. 끝! 완전 짠 때리는 거. 그러니까 원래 정인지라는 인물은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나름 조력을 했던 집현전 학자로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는요. 이제 불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훈민정음 쓰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교 흔적 지우려고 나오는 거야.